대한민국의 국방기술 개발자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2일 국방과학 연구소 ADD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질화갈륨 소자는 미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질화갈륨 소자를 만들 수 없는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질화갈륨 소자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방산 소재 독립에 첫발을 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질화갈륨 소자의 국산화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높은 효율로 고출력을 내게 하는 특성을 갖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단시간 내에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무기체계에 탑재한 겁니다. 특히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감시정찰용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와 5G 이동통신 장비에도 장착되는 부품으로 높은 출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 ADD가 개발한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기업에서만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 물자로 지정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규제가 매우 철저한 분야인데요.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의 이 질화갈륨 소자 기술이 유출될 경우 중국의 이름뿐인 스텔스 전투기들이 F-22, F-35 수준의 레이더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방산 연구 개발에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무기체계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ADD가 질화갈륨 전력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여 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민간 기업이 레이더형 질화갈륨 집적회로 전력 소자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어떻게 이토록 빨리 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혹시 허위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 있지만 이는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이미 한참 전에 질화갈륨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에 필요한 소자 수는 줄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여주는 매우 우수한 방식인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대,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A사 레이더 소재의 독립이 머지않은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음에도 핵심 소자와 전력 공급 스위치는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생산국이 수출을 막아버리면 A사 레이더 생산이나 유지 보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자 국산화와 양산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른 연구기관들에서도 연이어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과 수일 전인 7월 28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DMC 융합연구단이 A사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증폭기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강국답게 스위치를 고밀도 반도체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국산 반도체 기술로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수상함 등에 장착되는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A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물까지의 거리나 위치, 모습을 탐지할 수 있어 전투기의 두뇌입니다. 레이더 앞부분에 부착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어 기존 군용 레이더이던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 폐사를 압도합니다. A사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등 반도체 칩을 직접 제작하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지난해 송수신 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X대형 및 K유대형 레이더 송수신 기용 전력증폭기 집적회로 기술까지 개발해냈습니다. 전력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시켜 원활한 신호 처리 및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케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 변화하는 레이더의 구조 때문인데요. 최근 레이더는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에서 반도체형 전력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력증폭기 집적회로를 반도체 전력증폭기로 대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반도체 전력증폭기 개발을 성공하자마자 양산까지 하는 위협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방산용 반도체 수출 규제에 겁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인데요. 생산된 소재는 A사 레이더 국산화와 군용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및 탐색기 성능 향상에 쓰이며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단거리 함대국 미사일 해공을 통해 구체적인 성능 향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해국 미사일과 함정에 탑재된 X밴드 3차원 대공 레이더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함정에 장비한 레이더를 통해 해공의 유도를 돕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롤링 현상에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롤링 현상은 함정이 바다를 항해하며 겪을 수 있게 되는 요동인데요. 악천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문제는 함정에 탑재된 SPS-540K 레이더가 이 롤링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의 흔들림이 심하면 목표물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함정의 요동을 보상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음에도 일정 이상으로 롤링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인 LRGNX1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본화 표적을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보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또 문제점을 개선한 SPS-560K 레이더를 개발해 함정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SPS-540K 레이더와 SPS-560K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가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를 사용했는가입니다. SPS-540K 레이더는 진공관형 증폭기 방식을 사용했지만 SPS-560K 레이더는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를 적용했는데요. 흔들림 성능 보정은 물론 실제 탐지거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SPS-560K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4km로 25%가량 늘었는데요. 전력 증폭기가 무엇이냐만으로 성능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성능 향상은 A4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군용 장비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국산 신형 대포병 레이더 KF-21 보라매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KF-21 보라매의 탐지 능력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새롭게 양산될 레이더들의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탐지거리와 동시 추적 표적 수가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해 8월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국산 능동형 위상배열 A4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40% 최대 효율, 그리고 KU대역 전력 증폭기는 20W급 출력과 대역폭 2GHz, 30%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질화갈륨을 이용해 기존 갈륨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변환 효율을 확보했는데요. 이로써 적은 부품으로도 신호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 더욱 정확한 목표물 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KF-21 A4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늘어난다는 말이 되는데요. 얼마나 늘어날지는 비밀이지만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 작아졌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X대역 전력증폭기칩 부피는 3.5, 3.6, 0.1mm로 유럽 제품의 60%에 불과합니다. KU대역 전력증폭기칩은 3.1, 3.6, 0.1mm로 미국 제품보다 부피를 약 23% 줄였습니다. 줄어든 부피만큼 칩수는 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단연간 질화갈륨 등 다양한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설계 및 제작해온 연구 노하우로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적으로 직접회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내며 해외 파운드리 및 수입품에 의존해온 군수 분야 질화갈륨 직접회로 부품을 국산화하는 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향후 DMC 융합연구단은 관련 분야 산업체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용화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군수 부품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신뢰성 시험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내년 2022년까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주파수 X, KU, 대역별로 스위치 전력 증폭기와 저잡음 증폭기 MMIC 등을 하나의 칩으로 집적시키는 송수신 단일칩 집적회로 후속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일칩 개발까지 완료되면 A4 레이더의 끝판왕이 한국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력 증폭기가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나은 점은 이것만이 아닌데요.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스위치 소자는 기존 출력 20W를 50W로 늘리면서 소자 수를 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피 감소 효과로 인해 A4 레이더 단위 면적당 질화갈륨 소자 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쓸 수 있는 눈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5월 3일 산업부와 국방부가 방위산업 소재 부품 장비업체 육성을 위해
X밴드 질화갈륨 반도체 집적회로 국산화를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질화갈륨 관련 사업 선두주자인 RFHIC가 총괄 사업자를 맡았고 SK실트론이 탄화규소 기판 및 질화갈륨 에피를 제작합니다. LG 넥스원이 시스템 제작 및 검증에 참여하는데요. 소부장 공급망까지 이미 완성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SIC 소재에서 시스템까지 질화관련 공급망을 모두 구축한 국가는 세계 최강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품화에 성공한 곳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틈만 나면 질화관련으로 우리를 조롱하던 일본은 낄 자리조차 없는 최첨단의 영역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방 역량이 이제 세계 최고를 다투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